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치안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청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와 31개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한 경기,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민생치안 중심의 현장 인력을 증원해 모두가 안전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은 올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인력 증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는 치안 안정화 활동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